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숫자 외에도 어떤 좀 이면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우리 증시에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지금 줄줄이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지금은 상황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 우리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사실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시고 조금 좀 심쿵하는 네. 저도 사실은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상당 부분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전망치보다는 실적이 나아지는 그런 모습. 을 발표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월가의 분위기 그다지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는 이제 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내일은 메타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퀄컴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에는 모레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 인텔 이게 이제 그 저기 나오는 날짜는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우리 시간 수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화요일로 표기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좀 참고해서 좀 들으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미국의 주요 IB들, 월가들, 일단 빅테크 종목들의 목표 주가 그리고 그들의 실적 전망치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큰 배경은 뭐니 뭐니 해도 연준 이제 5월 3일, 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FOMC를 앞두고 시장은 상당 부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 우려 섞인 목소리의 핵심 축은 긴축에 대한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이 긴축 가속화 이러다 보니까 시장 소위 말하는 EPS가 있고요. PER이라는 것이 있는데 EPS는 둔화, EPS는 성장을 하더라도 PER, 소위 말하는 멀티플 자체가 축소되어진다라면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의 축소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주가는 상승, EPS는 증가한다 할지라도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UBS가 최근 들어서 아마존의 목표가 $4,550로 내렸고요. CSFB, 메타 플랫폼, 예전 페이스북의 목표 가격을, 목표 주가를 $272로 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 여기에 애플 컴퓨터, 이제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애플 컴퓨터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 역시 $148 선으로 낮췄다라는 그런 소식. 조금 좀 계속해서 전체적인 빅테크 주식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들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좀 무겁게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장 큰 것 이제 팬데믹에 대한 기저효과가 마무리되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고 엔데믹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빅테크 주식들 팬데믹 기간 중에 오히려 상당 부분 급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성장한 그 다음 연도 이를 더 추가하는 성장이 있어야만 성장률이 계속 유지될 텐데 과거 작년과 재작년 너무 큰 폭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가 오히려 역으로 부메랑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성장률의 둔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장률의 둔화는 결국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축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금융시장 그리고 실물시장 의 과도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되면서 여기서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죠. 실적 장세 속에서는 우리 실생활의 변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금융장세에서 페드의 긴축에 의해서 금융장세에서 이제 실적장세로 넘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여기서 또 하나 계속해서 우리의 우려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의 지속과 중국의 봉쇄 확대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시장에 무거운 어떤 그 눌림목으로 작용될 가능성 계속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실적이 나왔었잖아요. 알파벳이 이제 유튜브 실적이 부진했다. 이런 것도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그럼 팬데믹의 효과가 그렇죠. 끝났다. 이렇게 네.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기업을 어떻게 좀 실적을 해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위 말하는 집콕의 대명사. 네. 하지만 이제 엔데믹으로 나오고 하면은 결국은 아웃도어, 소위 말하는 스포츠, 레저 스포츠, 레저 여가 활동의, 레저 스포츠 활동의 증가. 그렇게 되면서 여행도 확산을 하고 스포츠 생활도 이제 확산이 될 것이다. 집콕에서 야외 활동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1분기,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은 항상 모멘텀은 시작 단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조금은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면 성장기에 진입을 하셨을 때 했을 때 투자를 하는 게 맞지만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을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그 부분을 오히려 강조해서 투자 권유를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은 도입기 내지는 초반기에 그때가 가장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그때 리스크를 안더라도 그때 투자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도입기와 성장기 조금 좀 나눠서 그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항상 시장별 눈높이를 보셔야 됩니다. 시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시장이 있고요. 실물시장이 있고 실물시장을 바로 뒷받침해주는 기업 실적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갭이 존재합니다. 금융시장,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 통화정책은요, 계단식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25BP 인상, 50BP 인상, 75BP 인상. 이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70BP 인상 없고요. 60BP 인상 없고요. 50BP, 45BP 인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물시장 언덕형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증가한다. 계단식 증가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가지를 포개놓고 보시게 되면 초입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항상 갭이 존재하게 된다. 지금 우리 시장은 그 갭을 맞춰나가는 소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러한 시장은 소화 과정을 거쳐나가야 될 것이다. 현재 시장, 금융시장에서 실적장세로,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분명하게 과도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장세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냐 아니면 흑자 전환이라는 모멘텀이냐. 이 둘 중에 내가 어떤 쪽을 더 추구를 해야 될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조금은 더 선호를 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그런 부분들을 권유해드리는 입장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본인 성향에 따라서 나는 리스크를 테이크를 하지만 오히려 모멘텀을 추구하겠다. 이 부분은 흑자 전환 가능한 모멘텀이 오히려 큰 업종에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나누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실적을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대응했냐, 그리고 또 이제 소비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목을 해본다면, 이제 비용의 증가에 따른 가격 전가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테슬라로 증명이 됐고, 애플도 사실 그런 힘이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항상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 이유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이 되고 있고,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그
핵심 배경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비용 전가형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비용 전가형. 바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코스트 푸시 형태의 인플레이션이다. 비용이 증가하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 부분을 나의 제품 가격에 곧바로 반영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코스트 푸시형 인플레이션이고요. 경기가 상당 부분 좋아서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아져서 나타나는 가격의 상승. 소위 말하는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일종인데요. 결국 이것은 디맨드 풀. 결국은 수요가 가격을 당긴다. 수요가 가격을 높이고 있다라는 네.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 코스트 푸시 형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테슬라의 상황도 보면서 가장 큰 빅테크, 애플,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 애플의 실적 발표,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JP 모간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투자 의견은 다행스럽게도 비중 확대는 유지하고는 있지만 목표 주가와 그들의 매출, 판매 대수 모두 다 소폭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제가 애플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가를 관리한다라는 회사 측면에서 주가를 관리한다라는 차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적인 측면과 영업이 개선되어지면 자연히 주가는 상승하겠죠. 그렇죠. 영업적인 측면이 있고 재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재무 관점에서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지금 소위 말하는 답보 상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내일 모레 애플 실적 발표 때 주주 친화 정책 두 가지 정도를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전망이 시장 내 우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사주 매입을 약 우리 돈으로 100조 정도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분기 배당금 역시 5%에서 10%로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이 부분은 오히려 영업적인 성장 정체가 나타나는 부분을 그들 회사 스스로도 인정을 해서 주가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재무적인 성장으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부분. 과거 그들의 ROE가 25% 밑으로 그 하락을 할 즈음에 10년 전쯤 됩니다. 그때 역시 애플 컴퓨터 이런 재무적인 주가 부양 방법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경험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소비 행태가 변한 것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넷플릭스가 지금 주가가 무너졌고요. 또 이제 메타 실적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죠. 유동성으로 지금 성장률이 커 왔는데 이제는 좀 하향 사이클로 가는 건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페드의 긴축 행보, 한은의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역시 긴축 행보가 되겠고요. 금융 시장에서는 긴축 행보, 실물 시장에서는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 팬데믹과 엔데믹의 가장 차이점은 비대면과 대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장성의 정체. 이 부분은 유동성의 긴축 선회로 인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당히 축소되어지는 과정. 두 가지 힘든 부분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빅테크들이 겪어내고 이를 견디어내고 극복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 주식에 집중 내지는 주목을 하시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뚜렷한 이슈에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의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시는 것이 더 낫겠다. 가장 큰 것은 뭐니뭐니 해도 긴축에 의한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강세 기조는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한다라는 얘기고 미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 엔데믹 수혜주에 대한 과거는 팬데믹 수혜주에 관심을 가졌다라면 이제 리오프닝과 엔데믹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단 하나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엔데믹 리오프닝에 상당히 긍정적인 소비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처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 역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계속 긴축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앞으로의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그게 또 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